지금까지는 2-2. 2-2라 생각해야죠. 이번에 준비 잘해서. 장사대회라 생각하고. 장사대회 결승전이 오판 삼승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딱 끝까지 왔다. 2-2. 마지막 한 판이면 장사를 한다. 이 생각으로. 그 안 가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열심히 한번 땡겨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한번 집중해봐야죠.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서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호, 재밌겠다 이거. 신형되겠다.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승부들이 될 겁니다. 최고의 경기가 펼쳐질 네. 것 같은 게 예상이 되고요. 나 아프다. 다리 닦아 만져봐.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황창섭 선수도 이제 저가 많이 낮추기 때문에 많이 못 낮추기 위해서 저를 받쳐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때 그렇게 졌었으니까 이번에 자기도 죽어도 어깨를 안 줘야겠다. 자기가 무조건 어깨를 뺏어야겠다. 그럼 전 더 밑으로 가죠. 일어섯! 일어섯! 자, 지금 손희찬 선수는 낮게, 낮게, 더 낮게. 자, 서로 지면 안 됩니다. 그럼요. 네. 서로 지면 안 됩니다. 장선에 집중해야 됩니다. 장선수, 얼음단에 들어와. 자, 간절합니다. 마지막이야. 자, 자 1라운드 때려 황찬섭이 이겼는데. 지금 잘 늘린 것 같은데. 모른다, 이거 모른다. 낮춰. 자, 이게 마지막 대결입니다. 낮춰. 최대한 중심 낮춰서 눌리지 않고. 저는 절대 먼저 줄 생각이 없어요. 자, 첫 대결 정판. 정판. 버팁니다. 자, 낮게 가는 손희찬. 손희찬,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. 자. 아무로 온다. 내 자세가 되게 잘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제가 어깨를 좀 많이 뺏겼어요.